뭐 아산의 그 목사님이 진짜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기 원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안 봐요. 그렇죠. 목사님이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사람은 거기에 이제 묶여가지고요. 이제 목사님 예언을 안 하잖아요. 안 따라갑니다. 그 예언 찌꺼기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메입니다. 우리 아이 대학교는 어디로 갈, 뭐꼭 그렇게는 아직 않겠지만, 많은 부분 이제 앞날에 대해서 자꾸 묻게 돼요. 왜냐면 직통하니까, 직통 계시하니까. 부당을 찾아가야 돼. 근데 사실 여기 다 있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떠나라.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징조가 뭐냐 했을 때 대전쟁과 지진이니까 뻔한 거잖아요, 그치? 전쟁 터지고 지진 나면 위태로운 건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인근 100km 이내는 아주 그냥 지리멸렬합니다. 제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똑똑한 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원자력 발전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공장지대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고 거기도 떠나야 됩니다. 한번 폭발하면 난리 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뭐죠? 그게 뭐죠? 불 붙이면 그 아이들 가지고 도는 게 뭐죠? 폭죽. 예, 폭죽 공장도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저 공장이 일 생기면요. 그 폭죽 터져버립니다. 인근 저 사람들 저 화상 입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폭죽 공장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근처에. 한번 사고 나면 그 일대가 그냥 대단히 폭발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셉씨가 좀 요셉씨 마음을 제가 다른 모르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그걸 요구해요. 나한테 직접 말씀하셔라. 아니, 그거를 듣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잘못 나갈 것 같으면 이렇게 딱딱 잡아줄 수 있는 여기 있다니까요. 실질적인 뭔가가 있어서. 여기 있다니까요. 실질적인 주문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주문서도 있고, 우리가 실수하면은 매줄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마데카솔? 마데카솔도 여기 있습니다. 마데카솔.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지면은 까지잖아요. 그 바르는 상처도 여기 있습니다. 바르는 상처 이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보혈입니다. 다 있어요. 미혼자면 마데카솔. 예, 이건 마이신 옛날 말로. 예, 옛날 어르신들 마이신 많이 먹었잖아요. 예. 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두통약이 뭐죠? 두통약? 개보리. 이거 개보린입니다. 네, 머리 아플 때, 육적이든 영적이든 머리 아플 때 이거 읽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돼요. 예. 네. 사람이 마음이 바라는 게 있으면 저만 그런 건지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랍니다. 여기 다써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 복이 뭐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신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네? 악인의 길에 서면 안 되겠네?
그걸 알게 되면, 아, 내가 이때가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 테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네. 그게 다 그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외모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보여요. 이걸 봐야 그한 자매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보여요. 왜냐면요, 이걸 보는 자는 영적 DNA가 닮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는 자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짝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미경 자매님은 주님이 안에 있는 거 믿어요? 아, 믿어요? 우리 유민희 자매도 믿죠? 말로만? 우리 요셉 씨가 아까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는데 진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지 뚝딱하고 하면은 솔직히 저도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차라리 로봇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는 육수사님 얘기하는데 왜 비웃어? 아니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 왜? 아, 예, 그냥. 너 집사님 너무 이뻐서? 예. 웃겨서 이뻐서. 웃긴 거였구나? 아니요. 웃긴 게 웃긴 게. 호영이는 어때? 호영이는 네 안에 주님이 있다고 믿니?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니? 성령님만 계신 거 아니야? 네?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걸 너무 엄청 계속 눌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가지고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생명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 밖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호영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를 겪지 않습니다. 얘는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건드려봤자 아무 건드릴 필요조차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무당들이 사람이 들어오면요, 당신 교수 되겠구만. 그러면요, 용한 무당은요 많이 맞춰요. 예를 들어, 허허 30살에 저 무당 아니에요? 오호, 30살에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청바지를 꼬고야. 절대 그 남자는 결혼하지 마. 근데 30살에 진짜 30살에 내가 설계사무소 다니는데 다 양복을 입고 오너가 그저 사장님이 양복을 입으라는 그 지침을 내린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청바지를 사지 않는다 하는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면접을 통과했는데 그 사람이 입사한 뒤부터 사장님이 다 청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권유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나는 일을 하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계 쪽 관련된 과를 나와서 아주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들어오면서부터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 왜냐하면 너무 촉망되는 젊은이다 보니까 회사 사장님조차도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 사원의 말을 듣고 회사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아주 어릴 때한 무당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짜잔 다. 근데 어느 날그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 말이 더 실체가 되는 거예요. 30살에 청바지 입은 사람이 나타날 건데 절대 사귀지 마라.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제가 역주 눌린다고 얘기하니까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지도 않아.
아예 건들지도 않기 때문에 뭐 누굴 널 건든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무겁다든지 무슨 이상 염증 느낌 난다든지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이렇게 아 그거예요. 귀신이요. 귀신이 앞날을 봐요. 앞날을.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앞날을 보는데 사탄이요. 사탄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호영이가 누굴 만날 건지 알아요. 죽여야 돼. 대략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사탄은 약간 대략의 일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여야 되거든. 괴롭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탄은요. 사탄도 똑똑한 놈이라서 쓸데없는 짓을 잘 안 해요. 자, 그 우리나라에 내노로 하는 기업가들 잘 삽니다. 잘 살아. 아무 일 없어요. 그죠? 잘 살아요. 진짜 이 땅에 진짜 불신자들 가운데 정말 그 호영이가 겪는 이런 고통 안 겪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예.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에 지옥으로 쓸려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호영이가 겪는 고통을 안 겪습니다. 지금 겪는 영적 고통을 안 겪는다고. 왜냐하면 사탄도 어느 정도의 미래를 알거든요. 그래서 진을 치기도 하고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방관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귀신들이 떼거지를 몰려서 죽여야 되니까 어떤 집안은 그게 뭐죠? 이렇게 없어 별로 내비둬도 괜찮으니까 근데 어떤 집안은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어느 정도 알고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준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착한 우리 성준이가 이렇게 토요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 현상이 만 명 가운데 몇 프로예요? 왜 그럴까요? 안산에서 매주 두 번 이상 오는 게 쉬워요. 얘를 알거든. 죽여야 되거든. 미리 건드린 거예요. 요셉 씨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희 씨로 인해서 오셨지만, 요셉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쓰러진 것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해서, 치려고, 그런, 뭐랄까, 세상적인 길을 걷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 놈이. 전 그렇게 믿어요. 네. 죽여야 되거든. 그리고, 이런 영혼들은, 뭐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과의 연합까지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까지 정확히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일본에 가서 성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성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성준이도 얘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장난 아니게 성장할 겁니다. 얘도 잘 보세요.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 길거리 사과장사를 하더라도 보통 아닙니다. 민규는 더 분발해야 돼. 예. 더 분발해. 요셉 씨, 네 질문에 좀 답이 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에 어떤 집안에 막 할아버지가 자살하고 아버지가 여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왔잖아요. 한동안 지금도 와요. 할아버지가 자살하고, 아버지가 자살하고, 그리고 나도 막 내 안에서 죽으라 그래. 그게요. 그게 우연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나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 모든 수순이 나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리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한 집안이 막 자살하는 사람, 할아버지도 자살, 아버지도 자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저를 찾아오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안 믿었고요. 아버지도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거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난 믿고 있는데 막까지도 막내 안에서 죽으라 그래. 그 악한 영. 우연 아니에요. 어슴푸리하게 하나님은 다 알지만 이 사탄도요 어슴푸리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이놈은 많이 맞추기도 한다. 그래서 무당들 가운데도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용암무당도 있대. 용암무당들